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23년 심리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입니다. 본 영상은 2023학년도 주요 대학의 심리학과 정시백분위 순위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을 통합하여 모집하는 모집단위는 순위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대학별로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므로 어느 정도의 경향성만 파악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2위부터 시작합니다. 조선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입니다. 5명 모집의 경쟁률은 2.5대 1, 70% 백분위 57.3을 기록했습니다. 21위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10명 모집의 경쟁률은 3.91대 1, 70% 백분위는 65.83이었습니다. 20위입니다. 강원대학교의 행정심리학부입니다. 21명 모집의 경쟁률은 5.11대 1, 70% 백분위는 67.25를 기록하였습니다. 19위입니다. 계명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7명 모집의 경쟁률은 6대 1, 70% 백분위 70.88을 기록하였습니다. 18위입니다. 영남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7명 모집의 경쟁률은 4.71대 1, 70% 백분위는 71.33을 기록하였습니다. 17위입니다. 전북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9명 모집의 경쟁률은 7.8대 1, 70% 백분위 71.5를 기록하였습니다. 16위입니다. 전남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17명 모집의 경쟁률은 5.14대 1, 70% 백분위 74.83을 기록하였습니다. 15위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심리치료학과입니다. 17명 모집의 경쟁률은 4.94대 1, 70% 백분위 77.36을 기록하였습니다. 14위입니다. 충남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5명 모집의 경쟁률은 8.1대 1, 70% 백분위 77.63이었습니다. 13위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11명 모집의 경쟁률은 3.36대 1, 70% 백분위 78.17을 기록하였습니다. 12위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아동심리학과입니다. 13명 모집의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70% 백분위 78.5였습니다. 11위입니다. 경북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17명 모집의 경쟁률은 6.7대 1, 70% 백분위 79를 기록하였습니다. 10위입니다. 충북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9명 모집의 경쟁률은 7.63대 1, 70% 백분위 80.25를 기록하였습니다. 9위입니다. 가천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18명 모집의 경쟁률은 10.06대 1, 70% 백분위 82.1을 기록하였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8위입니다. 광운대학교의 산업심리학과입니다. 16명 모집의 경쟁률은 5.7대 1, 70% 백분위 82.8을 기록하였습니다. 7위입니다. 부산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16명 모집의 경쟁률은 3.9대 1, 70% 백분위 83을 기록하였습니다. 6위입니다.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15명 모집의 경쟁률은 9.9대 1, 70% 백분위 83.83을 기록하였습니다.
5위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입니다. 10명 모집의 경쟁률은 2.82 대 1, 70% 백분위 88.38을 기록하였습니다. 4위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18명 모집의 경쟁률은 2.82 대 1, 70% 백분위 91.5를 기록하였습니다. 3위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20명 모집의 경쟁률은 4.6 대 1, 70% 백분위 91.7을 기록하였습니다. 2위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심리학부입니다. 11명 모집의 경쟁률은 3.68 대 1, 70% 백분위 94.57을 기록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입니다. 9명 모집의 경쟁률은 3.6 대 1, 70% 백분위 96.5를 기록하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심리학과 정시 입결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